찬미 예수님, 새 인사로 있다가 또 다른 한 달이니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경자년 신지혜라 부르는 지혜. 영화 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지혜 좋았던 지혜 특성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다산. 그리고 다산이라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산 뭘까? 그러니까 세례자가 많이 생긴. 그래서 세례자가 금년에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성소자들이 많이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풍요, 지는 다산과 풍요의 의미 있다는데 여러 사복적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풍요로운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 우리 교회에서 재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은 본당들이 이제 교구납품 더 많이 해야겠다. 좀 교구납품 올려달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금년에는 본당이 세 군데가 늘어날 것 같아요. 금년에. 그래서 이런 정말 재물의 복도 우리 교구에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갈 한 해를 잘 살아갈 그 준비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얼굴 보니까요. 그래서 강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덕담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난 11월 말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를 방문했었어요. 신학교 방문해서 수풍자들 면담을 하고 이제 하루 거기서 지내고 또 밤에는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목주기도를 하고 그 교수 신부님들하고 같이 맥주도 한 잔으로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그 아침 미사를 이제 오래간만에 아침 미사를 이제 드렸는데 강론 때 우리 젊은 신학생들한테는 좀 안 어울릴런지 모르지만 다크 듣고 난 다음 나중에는 좋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0살 된 두 번의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선가를 했었을 텐데 두 사람 얘기인데 한 사람은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지난해 보니까 작년은 우리 한국 나이 100살이고 금년이 만 100살이시더라고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 칼럼을 쓰셨어요. 경향신문인지 어디서 칼럼을 쓰셨는데 무슨 얘기를 쓰셨냐면은 그 40세 된 제자 90세 된 제자가 그 100세니까 제자가 90세들이 됐어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젊었을 적에 중앙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셨다고. 근데 제자가 서예전을 열어서 선생님 꼭 좀 참석해달라고 초대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대해서 봤더니 90세 된 제자가 서예전 여는 것만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갔더니 제자들, 왕년의 제자들이, 90 넘은 제자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선생님하고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다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오래간만에 선생님 저희들에게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오늘 기사에서 그대로 이제 베꼈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법이라고. 나이가 들어도 놀지 말고 공부하게. 90세 된 제자들한테 공부하라고 이제 공부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이가 들어도 놀지 말고 공부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제 당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어떤 자기의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고, 우리 젊었던 시절에 우리 얼마나 좋은 책들을 많이, 글들을 많이 써줬습니까? 그 다시 한번 이제 그분을 생각하게 됐고, 또 한 분은 사와다라는 일본 신문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교황님이 오셔서 교황님 이제 우리 한국 주교들이 여러 명이 갔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 교회로 받은 제의가 이혼. 예쁘죠? 네, 이 제의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요양 중인 그 100세 되신 신부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제가 이제 젊은 신부 서울교부에서 사제 생활할 적에 피정을, 서울교부 사제들을 대상으로 피정을 하셨는데, 아론의 집에서 피정을 했었습니다. 아론의 집에서 피정을 하는데, 매일 점심 때라면 아론의 집 그 뒷산을 늘 등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신부님은 참 등산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등산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다. 건강해야지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셔서, 다행히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의정부 교부 신자들의 의식조사를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인생의 가치, 인생의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건강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건강이 근데 조금 그 신부님이 얘기하는 건강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정말 건강의 초점이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 신부님은 이제 그 후에도 제가 일본에 갔었을 적에 주교자 성당에서 저도 이제 매일 같이 살면서 보면 그 신부님이 한국말을 배웠었어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인데, 제가 밤마다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니까 한국말을 배웠어요. 주의기도 성모성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가지고 제가 묵주기도 왔다 갔다 할 적에 옆에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이 정말 굉장히 사제로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마음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시카고 교부장이었던 버나딘 추기경님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암 투병을 하실 적에 젊은 신부들 이제 찾아오니까 늘 이제 당부를 하셨다.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게,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게. 지금 기도하고 싶어도 나는 그 건강하지 못해서 기도를 잘 못한다. 건강할 때 기도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신부님들에게 공부 많이 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자 하는 것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대림절을 지내면서 저는 이제 별을 묵상하면서 보냈었습니다. 별. 밖에 나가서 별 쳐다보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최대한 신부님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최대한 신부님이 번역한 별이 빛난다라는 책을 12월 1일부터 매일 묵상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계속 별에 대한 묵상을 쭉 하고 그랬었는데 12월 26일 날 성탄이 지나고 난 다음 날에 묵상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옛 전설이라고 전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경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떤 언덕에 서 있는데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반짝이더라고요. 근데 그 별들이 유심히 쳐다보니 그 별이 폭발해가지고 수천 개 헤아릴 수 없이 만큼 작은 별이 되어서 세상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어떤 갈림길에 도착했을 적에 어디로 가야 길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랐었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사람 머리에 작은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동방박사들은 밤에 여관에 묵었었는데 여관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의 머리 위에서도 또 별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이 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우리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해서 묵상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덕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 사랑하고 친절하고 희생하는 그런 작은 몸짓, 그런 날갯짓들이 모여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늘에 떠있는 나의 별을 바라다 보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친절하고 또 환대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2020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떠나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교구의 강조상 또 이렇게 첫날이니까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교구 사목의 큰 방향은 이제 시노달리티, 공동합의성 아니 여러 동안에 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의 삶과 또 교회의 소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을 구현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구가 신호들을 할 준비는 안 되었지만은 이러한 신호달 각 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신호달리티가 이루어진다면은 신호들을 절반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의논하고 함께 관심 갖고 실행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는 사제 연수도 이런 공동합의성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 있고 또 사목회나 총무역장님들도 연수회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장 전담제를 작년에도 했었지만은 금년도 새로운 체제로다가 지구장 전담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구를 좀 더 작은 규모로 나누어서 소공동체처럼 작은 규모로 나누어서 사제들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사목적인 토의를 하고 친교를 나누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목회장님들아 총무역장님들 사무장들도 지구라는 좀 더 작은 규모의 모임을 통해서 의논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장 신부님들이 저는 찬성을 했고 또 지난 사제총회에서도 70% 가까운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늘 느끼는 건데
주교만이 아니라 또 사제들끼리 통할 수 있는 또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제들끼리 통하는, 소통하는 이런 또 좋은 그 장점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에는 노인 상업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가대 잘했죠? 성가대가 오늘 지역동상당의 실화상단, 임마누엘이던가요? 근데 임마누엘 성가단 이조를 특별 초대돼서 왔었는데, 그렇게 본당에서 성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노인 사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부님들 또 여기에 신부 회장님들이나 또 수녀님들 또 다들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목연구소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노인 사목 연구 사제 모임도 우리 이제 시작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변 신부님 이제 잘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해 이제 우리 교구에서 우리 관리국장 신부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시작했던 하루의 집 기금 마련하는 거. 그 기금이 한 해 동안에 30억이라고 그랬나요? 40억. 근데 한 해 동안에 모아진 돈이 40억이었습니다. 각 본당에서 이천억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본당 땅 거뜬하게 이렇게 하나 두 개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느님의 집 기금 마련하는 거가 좀 더 본당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금년에는 아마도 저다 세 개 정도의 본당이 신설 본당이 이제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본당이 세 개가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은 6.25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고에서 우리 주교회에서 금년도로 특별히 각 교구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임진강에서 인사했던 것처럼 각 교구마다 따로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운동을 좀 더 강화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교구는 다들 잘 들어가고 있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더 잘하는 그런 하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 또 우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민족의 우리끼리의 어떤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합시다.